안녕하세요. QN 깜냥입니다. 이번에는 스틸 시리즈 아크티스 1, 4, 엑스박스 헤드셋 마이크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이 제품은 3.5mm 아날로그 단자를 활용하며 마이크를 탈부착할 수 있습니다. 이전에 살펴본 아크티스 1 와이어리스의 마이크 성능이 꽤 훌륭한 편이었는데요. 유선 버전 역시 지향각이 양방향성입니다. 같은 유닛을 활용했다는 걸 추측할 수 있겠죠? ADC 성능이 좋은 사운드 카드와 함께 활용한다면 노이즈 측면에서 유리할 겁니다. 그러면 주변 소음을 어느 정도로 걸러낼 수 있는지 키보드와 마우스 버튼을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음악을 재생해 보겠습니다. 노이즈 캔슬링 기능은 없다고 생각하면 되는 수준입니다. 아날로그 연결을 활용하기 때문에 소프트웨어의 지원을 받을 수도 없죠. 대신 엔비디아 RTX 보이스나 디스코드 노이즈 캔슬링 기능을 곁들여 활용한다면 소음 제거를 어느 정도는 기대해 볼수 있습니다. 노이즈가 거의 끼지 않아서 품질 자체는 좋으니 방법을 잘 강구한다면 불만 없이 사용할 수 있을 겁니다.